오늘 파이내셔널 뉴스 2024년도 4월 21일자 기사예요. 윤 기시다 통화 사흘 만에 야스쿠니 곡물 복납 외교부 실망이라는 기사입니다. 기시다 야스쿠니 신사 곡물 복납 직접 참배는 않지만 한 항의에도 반복해서 야스쿠니 신사의 곡물 복납을 한다는 거예요. 외교부 과거사 반성 행동으로 보여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의 토대에 대해 윤 기시다 통화부 불과 사흘 만인 시점 전후의 독도 강변 외교 청소 교과서 일 도발 한 항이 매년 대풀이 되기마이라는 기사예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전화통화를 한 지 사흘 만이에요.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하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한일관계 발전의 토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 2차 대전의 전범 일본이 독일처럼 이렇게 전범을 처단하거나 철저히 추적해서 그걸 처벌해서 또 지금까지 총리가 피해국한테다 사죄하는 것에 비해서 일본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기 전범을 애국자로 하고 추모를 하고 애국자로 갖다 올리고 그 높은 그 강요들이 가서 공물을 헌납하고 이런 것들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2차 대전 때 일본이 저질렀던 모든 만행들을 미화시키고 오히려 피해국을 더 참 수치스러운 저기 명칭을 붙여서 격화시키고 이런 짓을 하니까 그때 당시 2차 대전 당시에 피해를 당했던 모든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공분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작되는 춘계 예대제를 맞아 신사재단에 바치는 삐죽이 나무 화본인 마사카키라는 곡물을 야스쿠니 신사에 복납했다. 곡물 복납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사를 찾지는 않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21년 취임 이후에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는 않고 곡물 복납만 해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전쟁에서 사망한 246만 6천 명의 그걸 추모하는 시설이라는 거예요.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이 14명도 합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평양 전쟁의 전범들. 독일 같으면 뭐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층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실망과 유감을 표하며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19일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과 일제 강점기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강변하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 검정을 추가로 통과시켰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예전에는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주장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또 교과서를 지금까지 일본 국민들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것을 주장 못했는데 이제는 교과서로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수천 년을 독도를 점령하고 있는 한국 땅을 역대 모든 정치에서 우리 한국이 일본을 공격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지금도 이런 저기 행동을 보여주는 건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지금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일본의 한 뭐 좀 그 많은 것을 뒤로 물러서서 이 한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우리 한국이 많은 것들을 양보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일본이 이렇게 계속 실망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국민들도 윤 정부를 더욱 난처하게 되겠죠. 일본은 지난 16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가그에 보고한 2023년도 외교 청서에 독도 영유권 허위 주장을 담은 바 있습니다. 야스쿠무 참배를 일본은 2차 대전의 침략 미화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죠. 다 눈이 파랗게 뜨고 살아있는 2차 대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이런 증인들이 다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거진 이렇게 교과서를 만들고 이렇다면은 다음에 우리가 다 죽어버린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정당화돼서 후손들이 어떤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죠. 그래 이것은 밝혀야 된다고 봐요. 정확하게.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일본은 매우 체계적이고 계산적으로 한국 땅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끌고 가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수법이죠. 이게 치밀한 계산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일제 치하에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한국에 노술된 숟가락 젓가락까지 뺏어갔는데 무엇인들 못 뺏어갔겠어요. 한국인은 식기라든지 숟가락 젓가락이 노수로 돼 있어서 일본이 전쟁 시에 총알이 부족하니까 녹여서 총알 만든다고 한국인은 숟가락 젓가락까지 전부 다 뺏어가고 한국의 농사지은 쌀들이 전부 일본으로 실려갔어요. 그래 초급 먹피로 살았죠. 한국인들은 숟가락 젓가락까지 뺏겼는데 한국인이 뺏기지 못할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어린 15살 16살 어린 딸들도 뺏기고 참 잡혀가기 가서 강제 진용당하기도 하고 왕의 무덤이 파헤쳐져서 일본으로 실려갔죠. 우리 한국이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먹고 있는 젓가락 숟가락까지 뺏어갔는데 뺏기지 않을 게 뭐 있겠어요. 독도는 왜 못 뺏겼겠어요. 독일은 2차 대전 전범을 끝까지 찾아서 처벌하고 피해 국가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총리가 사과를 하는데 일본은 2차 대전 전범을 애국자로 칭송하고 추모하며 한국인 피해자들을 또 한 번 죽이는 강제징용 강제이한부 사건을 일본 자신들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어린 소녀들을 매춘부로 전락 돈 받고 저기 한 매춘부로 전락시키고 있죠. 그러니 그 아이들이 이 딸이 있는 가난한 농부들의 딸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조은이 어린 나이에 이완부로 끌려가니까 한국에는 조은이 유행했어요. 어린 아이들을 빨리 그냥 늙은 남자한테 시집으로 보내버리고 그래야지 이완부로 안 끌려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유행했죠. 일본은 먼저 2차 대전 전범을 추모할 게 아니라 처벌해야 하고 그것이 우선이에요. 2차 대전을 미화시키지 말고 사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죠. 2차 대전 피해국들은 모두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겨우 윤석열 그 정부가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 일본한테 막 양보해서 지금 한일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일본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온다면 윤 정부도 난처해지고 우리 국민들도 정부에 대해서 압박하게 되겠죠. 오늘 파이낸셜 뉴스 2024년도 4월 21일 기사에 윤 기시다 통화 사흘만 야스쿠니 고물 폭락 외교부 실망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